자, 동진보살 등 동진보살 등이 지금 우리 지금 국화꽃 등. 아, 네. 저기 지금 국화꽃입니다. 국화바신보살 된 거잖아요. 그런 것 같죠. 색깔도 노랗고, 네, 연꽃하고. 사실 조계사에서 봄에 연꽃축제하고 가을에 국화축제, 국화축제는 스님께서 사회도 보셨었잖아요. 네, 네. 예전에 사회도 봤고요. 네. 지금 우리 조계사 연희단 옷이 정말 화려합니다. 이게 화면으로 다 담아드릴 수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네. 네. 제가 그동안에 본 연희단 네. 복색 중에 가장 화려한 아, 그렇죠. 복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행렬 등도 사실 굉장히 노란빛의 예쁜 따뜻한 노란색인데 화면으로는 조금 색감 표현이 네, 너무 다 담아주질 못해서 조금 우리 아쉽습니다. 조계사 청년의 불자들이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아, 연습하는데 네. 그래도 연희단 하려면 네. 또 조건이 있어요. 아 그래 나이도 제한이 있고 나이는, 뭐가 많던데요 스님? 나이는 어차피 청년이니까 네. 이제 법회를 안 빠져야죠. 저는 좀 법회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 자 지금 네. 동진보살 등이고요. 네. 우리 조계사 청년의 연희단들이 지금 네, 율동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 굉장히 옷이 화려합니다. 네. 네. 표정도 너무 환한 미소로 저렇게 환시 보시행을 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무제채식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스님. 이분들이요. 우리 네. 조계사 청년의 불자님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그게 다 느껴져요 스님. 네. 정말 마음으로부터 스미는 그 미소가 참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동대문에서 동국대학교에서 네. 벌써 힘들었을 건데 그러니까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요. 사실 동국대학교에서 리허설 과정까지 생각하면 오늘 네. 굉장히 고된 하루셨을 텐데도 전혀 그런 표정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그럼요. 뭐 네. 지금 종로 전체에 거의 모습 같은데요. 네.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 불자님들 연등 행렬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예 천진 불등이죠. 네네. 예, 얼굴에 전 세계 어린이의 모습들이 이렇게 네. 하나하나 구현되고 보여지고 하는 천진 불등의 지금 장엄등이 뒤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보는데도 매년 또 새롭습니다, 스님. 또 내용도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TV 화면에 달라져. 담아지는 모습들이 사실 부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뭐 전생의 어린이가 바로 부처님이고 또 그 환희한 모습 속에서 또 저희들이 그 천진불처럼 부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네. 근심을 놓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바로 이 천진불을 또 보면서 네.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조계사 불교 학교 우리 학생들 모습 보이고 그 뒤에 지금 장엄등 천진불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주제가 또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네. 네. 또 평화 이런 또 의미가 있다 보니까 네네. 우리 천진불 등에 구현되고 있는 또 이 모습이 또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조계사 여러분들. 아, 목소리가 아주 힘찹니다. 네. 대한불교 1번지 조계사 여러분들 네, 더 힘차게 조계사! 네, 우리 또 성진스님께서 조계사에서 이제 총무원에 오랫동안 또 소임을 보셨기 때문에 네, 남다른 애정이 어쩔 수 없네요. 네,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아까는 파라미타였잖아요. 아니, 뭐 다 사실 애정이 있죠. 어느 팀들을 제가 가리겠습니까? 그럼요.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얼마나 아이고, 귀한 시간 또 귀한 인연이겠습니까.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그 환희로움이 온 세상을 또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계사 신도분들 미소팔모등 네네. 이제 저 미소팔모등을요 조계사의 마당에 이렇게 네. 펼쳐놓으면은 아. 우리 불자님들이 오고 가면서 다 만드셔요. 아. 이제 저렇게 팔모등을 펼쳐놓으면은 이제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네네. 등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네.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조계사에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발걸음을 하십니까, 그렇죠? 네. 조계사를 통해서 또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네, 한국 불교의 또 이 산 모습을 또 보고 네. 또 교육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또 조계사 분들은 또 그래서 아주 이제 이 프라이드가 네. 남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자부심. 아유. 네. 세상 같은 자부심이 또 필요하지요. 네, 이제 그 조계사의 그 마지막에는 이제 보현보살등이 이제 뒤에 네. 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또 저도 이 등도 한번 꼭 보고 싶었었는데 네. 벌써 행렬의 거의 마지막
그렇습니다. 순서예요. 네네. 아유, 아쉽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나요? 그러니까요, 스님. 벌써 시간이 9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승가 삼성불학승가대학원 승가 니르바나 행렬인데요. 행렬의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올해 처음으로 행렬에 참여를 하는 단체입니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승가 니르바나. 승가 니르바나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삼선불학승가대학원에서 함께 동문 수학관 스님들이 젬베로 찬불가를 연주하는 스님들의 모임입니다. 젬베가요, 보니까 모두가 평화스럽게 모이자라는 뜻을 가진 서아프리카의 대표 타악기라고 하네요, 스님. 지금 보이는 장엄등이 네, 남북평화통일 반야용선등입니다. 아, 이름도 정말 좋습니다. 네, 아기 부처님의 모습과 또 용선의 모습까지 그 뒤를 네, 이어서 스님들이 지금 우리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스님들이 네, 젬베를 연주도 하시면서 네, 저 반야용선 등 위에 올라가 계셔요. 아, 네, 계속해서 이제 합류한 분들 벌써 복색을 보고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포교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포교사단 분들, 네, 예, 우리 포교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국제 포교사회 분들,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기치로 지난 1995년에 설립돼서 현재 600여 명의 국제 포교사를 양성해서 연등회, 외국인 등만들기 등을 책임지고 있고요. 기타 종단 내외 국제회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탑골 외국인 관람석 운영도 책임지고 계신 네, 국제포교사회 분들이십니다. 대한포교조계는 포교사는 서울 지역단 우리 불자님들이 네, 이제 그 선두에 서셔서 네, 이제 하나하나 목탁을 드리고 석가모니 불정근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모습 정말 참 거룩해 보입니다. 네, 정말 포교 일선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또 군포교 그리고 또 포교의 여러 네, 일선에서 네네, 이제 우리 지금 포교사단에 계신 우리 포교사분들이 안 계시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 네, 포교에 크나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을 네, 만큼 이제 우리 지금 포교사의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네, 포교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곳곳에서 열심히 열심히 포교 전법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위에서 항공 촬영을 통해서 드론 야간 촬영을 통해서 현재 종로 거리를 조망해 보고 계십니다. 불빛의 그 환희로움이 더 커진 듯하죠. 그 장엄함이 정말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네, 이 도시를 밝히는 것은 빌딩의 불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우리 종로 거리를 연등의 불빛으로 이렇게 가득 네, 그리고 그 형형색색의 따뜻한 색이 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색의 시냇물, 오색의 감로수가 물결이 되어서 흐르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위에서 조망해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앞서서 말씀드린 장엄등의 네, 모습도 계속해서 남북평화 반야용선 네, 등의 모습이 보이고요. 뒤에 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서 벌써 열심히 젬베 연주를 하고 계셨는데 네, 아유, 예, 이제 예, 화면에 보여지네요. 자, 저 배 타고 계시죠, 용선에. 아, 타고 계셔요. 아, 네, 저기 모습 보이시죠? 네. 이 반야 용선은 네, 이제 바로 이제 극락 세계로 가는 용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제일 마지막에 타더라도 네네, 꼭 타고 가야 됩니다. 자, 한 분께서 기타를 치시고 또 젬베를 네, 연주하시는 스님들의 모습을 뵐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다채롭고 새로운 모습인데요. 네. 자, 그 비구니 스님 12분께서 네, 저렇게 젬베 연주를 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음성이 고우세요. 네네. 이렇게 저는 저희들께 들리니까. 네네. 그 네, 정근하는 목탁 치면서 정근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 행렬 중계방송진 옆으로는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여러분들께서 네, 손에 네, 연꽃을 한 송이씩 드시고 네, 그리고 목탁으로 이제 정근을 하시면서 네, 지금 여법한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네, 행렬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연등의 글로벌 서포터즈 그리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분들께서 행렬의 말미에서 이렇게 여법하게 행렬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올해도 연등의 환희로운 불빛들이 온 누리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환하게 밝혀줬는데요. 스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밝아졌죠. 세상에 네, 그 어떤 것보다도 네, 연등을 보면서 밝아지는 우리의 마음이
저는 바로 그것이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들은 이곳에서 연등행렬 속에서 아마 수없이 많은 부처님 같은 부처님, 부처님 같은 불자님, 부처님 같은 보살님들을 만나고 또 그리고 이 종로의 거리를 가득 메우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음의 연등을 밝히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온 누리의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하길 발언해 보면서 자 오늘 연등법회, 네 연등회 특별 생방송 연등행렬 현장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진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특별 생방송 불기 2563년 연등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명석이고요.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네, 해마다 이렇게 연등행렬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행렬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감동이고요. 맞습니다. 정말 예. 그 손수 만든 등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연등회의 주요 테마가 평화와 어린이여서 그런지 불교를 상징하는 어린이 장엄 등과 만화 캐릭터 등이 대거 등장을 했어요. 네, 덕분에 아이들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에서 아이들로 예. 이렇게 불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연등행렬의 마지막 등단이 동대문을 출발을 했고요. 행렬단이 속속 조계사 앞으로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9시 30분부터는 종각사거리에서 회향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회향 한마당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희는 다시 한번 연등 행렬을 보면서요. 네. 그 감동과 환희를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자비 명상의 대표이자 라디오 BBS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그래도 괜찮아의 진행자이신 마가스님 그리고 류기한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가스님께서는 저 현장에 직접 계시다가 오셨다고요. 네, 오늘 화천에서 이혜수 선생님 모시고 법문 듣고 나서 저희 팀들은 동대문 동국대 예, 예 다 차 내려주고 네. 그리고 다 출발시켜놓고 제가 이제 달려왔답니다. 아하. 조금 전에 저희 TV를 통해서도 모습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스님 계시는 현성정사. 네, 서대문과 함께 네. 예, 지금 연등 행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지켜보시면서. 네, 올해는 또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유독 태극기 등을 네. 예,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긴 태극기 등이 많이 보였는데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진관사 천태종에서 준비해온 태극기 등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야, 그리고 또 뭐 학생들은 자기 꿈을 담는 별 등을 네. 한다든가 어린 아이들은 로봇 등을 한다든가 네. 아무튼 정말 다양한. 등이 나와서 네. 감미롭고 환희롭고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불교의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화 캐릭터 등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귀엽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손수 만든 뭐 삐뚤빼뚤 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BBS 불교방송 TV를 통해서 생중계 지켜보신 분들께서는 그 모습에 좀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드론을 통해서 항공 촬영을 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예. 류기환 기자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네. 드론을 통해서 이제 연등회를 중계한 거는 이제 BBS 불교 방송이 최초로 시도한 건데 이 드론을 통해서 화면을 이제 넓게 탁 트인 시야에서 화면을 내보내다 보니까 네. 보기도 좋고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보는 재미 다 갖추는 예 이런 화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네. 라이브로 또 중계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영어 생중계가 네. 이제 보기 좋아요. 네. 네. BBS가 참 글로벌하죠. 네. 네. 오늘 연등회를 지켜보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이 됐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생방송 생중계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스님께서도 언급을 주셨지만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SNS를 통해서 저희 BBS 불교방송이 연등회를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TV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데에는 만공의 공덕주님들뿐만 아니라 후원을 해주신 BBS 불교방송의 BBS 불교방송을 아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스님께서도 공감하시죠? 저는 만공예가 아니면 우리 불교방송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요. 만공예 6만 3천 명이 예. 우리 불교방송의 든든한 주인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예. 작년보다 더 나은 금년에 이러한 멋진 중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공의 6만 3천여 분의 예. 공덕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30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10만 공덕주가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한 중계방송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찬 기대를 예. 가져봅니다. 예, 만공의 공덕주님들도 그러시고 오늘 연등행렬에 동참하신 분들도 그런데요. 이게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서 함께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해 이제 참가자 관람객 모두 합쳐서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또 보이고요. 네. 외국에서 오신 관광객분들까지 합쳐서 네, 모두 합쳐서 한 100만여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네, 해마다 이제 연금 행렬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게 또 주목할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나는 것은 옛날에는 가족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대표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가족이 손에 손잡고 함께하는 모습들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네, 참가자분들이 직접 제작을 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연등 공방에서 손수 모여서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각 사찰마다 연등 공방에서 정성껏 만든 장엄 등 그리고 이제 연등회를 앞두고 주말에 몇 주 동안 걸쳐서 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참가자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행렬에 참여한 행렬등이 네.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또 화합과 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도 제가 짚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장엄등을 보시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하나의 등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 네, 정말 다양해져서 보기 좋고요. 네.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일일이 손에다가 손을 풀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예. 딱 연등만 있었거든요. 네. 손에 물들면서. 그럼요. 특히 또 이게 서로 뭉쳐있는 걸 풀려고 팍 하면서 얼마나 머리도 아프고요. 네. 오늘 준비도 그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져지고 예. 정말 연등이 아니고 정말 불로 밝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돼서 보기 네. 좋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등불을 켜는 게 보통은 나와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켜기도 하지만 또 타인을 위해서 켤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님. 그렇죠. 우리가 절에 가면 꼭 불을 밝히잖아요.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태워서 내 주변을 밝음으로 인도해 주는 그 마음으로 불을 켜잖아요. 네. 연등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의 어두운 것을 밝음으로 밝혀줄 뿐더러 이 사회를 아름답게 밝음으로 희망으로 밝혀주는 게 바로 연등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연등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렇습니다. 행복하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요. 오늘 이 연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등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꽃과 연관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한자를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영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로터스 랜턴 페스티벌 이렇게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연꽃등만 나올 줄 알았더니만 자세히 한자를 보니까 이게 태울 연자더라고요. 네, 밝힐 연. 네, 밝힐 연자. 그렇죠. 그래서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연등에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에 대한 통일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연등회를 영어로 생중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류규환 기자? 네, 그렇죠. 예, 유튜브 영어 생중계를 스튜디오를 아까 제가 또 일부에서 찾아가서 네. 또 이제 또 접속하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반응들이 좋았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두 배, 세 배 많은 인원들이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등회가 또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네. 우리 한민족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가장 한국적인 이 축제를 세계화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저희 BBS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미디어 포교에 나서고 있는 BBS 불교 방송입니다. 오늘 영어 유튜브 생중계가 된 방송 내용은 오늘 꼭 생중계로 지켜보시지 않으시더라도 네. 유튜브 안에 역사로 남아있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서 용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고 그러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죠? 한 번 더 말해주실까요? 네,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BBS TV 라이브를 검색하면 두 가지 계정이 뜨는데 네. BBS TV 라이브 잉글리시와 BBS TV 라이브 코리안 이렇게 두 가지 계정이 뜹니다. 네. 잉글리시를 누르면 영어로 중계가 가능하고요. 코리안을 누르면 한국어로 된 기존의 TV 생중계가 방송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예. 중계는 이제 다 끝났는데 네. 아까 9시에 끝났는데 예, 언제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예. 예, 지난 영상 보면서 추억도 떠올리시고 그때의 그 감동, 네. 환희 이런 거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도 자비명상의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의 불교 명상은 정말 큰 자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세계화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럼요. 그럼요. 두 가지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우리 스님들이 또 우리 불자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세계화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매뉴얼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최상승만 얘기하지 단계별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BBS에서는 바로 이러한 콘텐츠를 지금 늘 쌓아두고 기록하고 있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네. 아마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든 불기 2563년 연등회를 함께 하신 분들의 그 흥겨운 마음은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흥을 도둘 대미를 장식할 회향 한마당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박세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정말 예쁜 연꽃등입니다. 네, 저는 지금 종각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연등 행렬에서는 한국 불교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롭고 화려한 광엄등 그리고 다양한 연등이 선보였는데요. 밤이 깊어졌지만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잠시 뒤에서 이곳 종각 사거리에서는 회향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서울 도심을 환히 밟히는 연등 행렬 못지않게 회향 한마당도 밝고 환희심 넘치는 축제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행렬을 마친 장엄등이 종각 사거리 내 방향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혹시 연등 행렬을 관람하지 못하신 시민분들 이 종각 사거리로 오시면 회향 한마당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장엄등도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회향 한마당의 하이라이트 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즐거운 공연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동 한마당이겠죠.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공연과 그리고 이 종각역, 종각 사거리가 꽃비로 물들이는 이 공연 등을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등회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 불자, 또 외국인 관광객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를 맞으며 다 함께 한마음으로 율동을 추고 또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강강술래도 할 예정입니다. 종각에 가까이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회약 한마당에 오셔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기쁨의 축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각 사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신 뜻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메시지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심을 봉축합니다.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이며 일체가 개고라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향상하는 것이 없고 그러한 곳에는 자아가 없어 변화하니 괴로움만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이거다 라고 정할 것이 없으며 따라서 인간사가 원래부터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부처님 말씀에 철없던 시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채우려 했으나 채우지 못했고
비우려 했으나 비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제 깨닫고 나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라도 자유로우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자유를 얻게 되면 평화롭습니다. 부처님의 탄신을 어찌 봉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탄신을 모두 받들어 봉축합시다. 불기 1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이 대열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강명 속에서 편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흙 속의 연꽃처럼 고통을 이겨내시고 조속히 희망의 터전을 되찾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시작도 없는 세상에서부터 무루법이라는 묘약으로 생사의 고통성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약은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 마음과 웃는 얼굴, 온화한 말 한마디 속에도 묘약은 깃들어 있으며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속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묘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점점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스한 관심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사자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토로 만들어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리의 법음이 온 세상에 울리고 진리의 법등이 온 세상을 밝히는 불국토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불자 여러분 가정의 편안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대일열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합시다.